드디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네. 이제는 겨울에 눈 오면 자꾸 자기 생각난다. 첫눈온날 자기랑 같이 있던 그 순간부터 눈 오면 자꾸 자기 생각나더라고. 그리고 이번 이브도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. 오늘 내일 하고 같이 놀러 가자. 오늘 낮에는 같이 일하니까 같이 끝나고 오늘 저녁에 뜨겁게 놀까? 자기 뭐 하고 싶은 거 없어? 딱히 없어. 하긴 우리 최근에 주말마다 놀러 다녔던 거 같은데.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생각나는 곳이 있거든. 여기랑 그렇게 멀지 않는데, 거기에 되게 좋아. 따뜻하고. 같이 가는 거다. 벌써 기대된다. 어떤 데냐고?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, 같이 잠도 자고. 그리고 노래방 시설도 있고. 다 얘기한 것 같은데. 그땐 좀 뭐 말한 김에 다 말할게. 첫 번째는 일 끝나고 같이 나가서 산책 좀 하다가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짧게 산책을 마치고 우리 자기 볼링 치는 거 좋아하니까 볼링도 한 게임 치고 마트에서 같이 장 봐서 거기가 호텔인데
그 객실 안에 베란다 쪽에 바베큐장이 따로 있대. 그래서 같이 바베큐도 먹고. 다 먹고 나면 내가 없게 운동 한번 하고 그다음 샤워한 다음에 같이 영화 보면서 잠드는 거지. 어때? 괜찮아? 사실 어제 그 호텔 나 혼자서 잠깐 갔다 왔거든. 자기랑 오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려고. 근데 엄청 좋더라고. 넓기도 넓고, 놀기도 좋고. 같이 운동할 수도 있고. 그리고 이건 내 크리스마스 선물. 자. 근데 지금 열어보면 안 돼. 이따가 가서 밥 먹고 그러고 열어봐. 선물은 그때 가서 알려줄게. 그러니까 지금은 비밀. 받고 나서 무슨 표정 지을지 정말 기대된다. 이번 크리스마스도 너와 함께 할수 있어서 나에게는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될것 같아. 그래서 나 지금 너무 행복해. 이제까지 크리스마스를 누가 보낸 적이 없거든. 자기가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는 여자 처음이네. 그래서 그런지 너무 행복해서 눈물 날것 같아. 그리고 자기랑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거에 나 지금 너무 행복해.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다.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. 너와 함께 할수 있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. 고마워.
자기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인 것 같아. 그래서 그 어떤 선물을 받아도 지금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좋고 제일 행복해. 오늘 시간이 얼른 갔으면 좋겠다. 이따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. 아, 맞다. 아니다. 뭔 말하려고 했냐고? 선물에 편지를 넣고 싶었는데, 편지를 넣지 못했어. 그래서 너와 나 지금 둘이 있는 곳에서 말해주고 싶어. 연애할 줄도 잘 모르고, 표현도 아직 서툴고, 너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, 우리 자기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, 잘 눈치채지 못하는, 나지만 자기한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어. 자기 만나는 동안은 지금보다 더 적게는 사랑 안할 자신. 만약에 사랑을 하면 더 사랑하지, 적게는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. 오래오래 자기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자기 좋아하나 봐. 자긴 내 운명이니까. 사실 운명 이런 거잘안 믿었는데, 그건 내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, 지금만큼은 자기야, 내가 운명인 것을 믿고 싶어. 정말 가슴 깊이. 지금은 일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. 이따가
일 끝나고 제대로 내맘 전할래. 얼른 이 끝내고 이따 뜨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자. 자기야,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. 정말 2부도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. 오늘 내일 하고 같이 놀러 가자. 오늘 낮에는 같이 일하니까. 하긴 우리 최근에 주말마다 놀러 다녔던 것 같은데.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나만 믿고 따라와. 생각나는 곳이 있거든. 자기야, 드디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네. 이제는 겨울에 눈 오면 자꾸 자기 생각난다. 첫눈온날 자기랑 같이 있던 그 순간부터 눈 오면 자꾸 자기 생각나더라고. 그리고 이번 같이 끝나고 오늘 저녁에 뜨겁게 놀까? 자기 뭐 하고 싶은 거 없어? 딱히 없어.